학교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초중고생 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학폭 피해자 중 31.6%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28.4%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과 명예훼손이 뒤를 이었습니다. 재단 측은 최근 사이버폭력이 SNS는 물론 랜덤 채팅, 중고거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